앉아요. 가까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해요. 충치가 있네. 나중에 치과에 가봐요. 됐어요. 저 간수치나 어떤지 말해줘요. 됐는지 안 됐는지 의사가 봐야 알죠. 가만 있어요. 곧 위해를 대볼 테니까. 기다린 거니? 어서 빨리 또 오라 그래요. 혜진이 맘 떠나기 전에. 그럼 안 되지.
언니 봐봐요. 아니, 어떤 새끼야? 아, 누구겠어요? 언니, 그럼 그때도 맞은 거였어? 말해봐요. 어떡해. 아, 대회가 내일 모레 돼, 자꾸 이러면. 가요. 뭐야? 언니 인연이 이제 남자까지 끌어들여? 엄마!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울고 지랄이야? 애들 데리고 나가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 너 뭐야? 이거 안 놔? 좋아.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모두 나가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한겨? 저기 우리 도끼씨 소주병에 맞아서 기절한 거 아니에요? 전화로 가볼까? 밖에 있어 했잖아요. 남자 맞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할 말이 있답니다. 어서 해. 네! 준이 엄마 미안해 때려서 용서해줘. 내가 당신한테 다시 한번 손대면 그땐 나 나공일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송정자 아들이다. 어떻게 하실래요? 누님이 용서하시면 저도 한번 참아볼게요. 여보 용서해줘 제발. 혼났어 정말! 혼났어! 혜준이가 많이 좋아졌다. 잘 웃지도 않던 아이였잖아. 혜준이 아빠가 고맙다고 원장님 손을 잡고 우는데 원장님도 울고 나도 막 울었잖아요. 원장님이 울어? 어머, 왜요? 우리 원장님도 사람인데. 뭐 가끔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그거야 병원 망해먹은 수료코 때문에 그런 거고. 병원도 망하나? 3대째 이어오던 병원 다 넘어가고 달랑이 요양원 하나 남았어요. 친척분한테 병원 경영을 맡겼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보면 우리 원장님도 참 불쌍해요. 무조건